아버지 따라잡겠다. 땅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라인드 사주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1998년 8월 21일입니다. 이 씨의 남성분이에요. 이 사람 생긴 거를 보면 좀 수동분하게 생긴 것 같아요. 성격도 원하는 거 없이 바른 부분, 바람직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아 보이고요. 말재간이 참 좋네요. 말도 좀 이쁘게 잘하고 겉보기뿐만 아니라 속정도 많은 스타일이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선한 부분이 좀 많으신 분 같아요. 연예인인데도 좀 연예인 같지 않아요? 연예인 하면 야구인데? 난 이렇게 뜨는데 얘 뭐하는 애야? 뭐라고요? 연예인 아니면 야구인데? 예, 맞아요. 야구 선수야? 네. 왜 연예인? 사주 자체가 연예인 사주라 그래. 아, 연예인 사주다. 네네. 연예인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연예인 아니면 야구다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아, 야구 선수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주 자체가 연예인 사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힘든 시기를 조금 많이 보내야 되는 한 해라고 해요. 마음고생? 몸고생. 근데 그런 와중에도 끔정점을 보면 올해는 좀 흥하라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 하나한테는 좋은데 그 무리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 하나는 좋지만 그쵸. 그 팀은 안 좋지 않다. 그쵸. 그래서 그 팀 안에서 이 사람은 빛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무리 자체를 보면 그렇게 빛나지 않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선생님이 보셨을 때 인생의 흐름 곡절 뭐 다 고생하면서 자라는 사람들은 뭐 덜어 있죠. 근데 고생한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나름 유니크하게 좀 잘 살아온 친구 같아요. 제가 볼 땐 곡절이 많다라기보다는 악으로 깡으로 많이 버틴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분의 혹시 사고수가 있는지. 사고수? 네. 이 사람은 술만 조심하면 돼. 근데 건강으로 따지면 눈 이렇게 하면 뭐 몸이 이런 데가 안 좋아야 되는데 이분은 대략 이런 데는 튼튼해요. 근데 질환으로 따지면 심장하고 눈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딱 두 개 관리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적인 부분에 사고서라는 건 술 제가 볼 때 앞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알코올 수치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여자 때문에 여자 조심도 해야 되네요. 이분은 결혼설 이분은 결혼을 조금 일찍 하면 참 좋은 사주이라고 하네요. 29 전에는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이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2년짜를 잘 만나면 그 2년짜로 인해서 근데 그게 아닌 이상에도 이 사람 사주를 보면 그래도 좀 뚝뚝 끊기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네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하는 이 운동에 대한 부분에 자부심이 상당히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막 이쪽으로 더 성공하고 싶은 이런 갈증도 너무 많고 책임감도 강하고 지기 싫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자칫 잘못 오면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되게 장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운동 자체가 또 대결이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승부욕이 지나치더라도 나쁘게만 보여지지는 않네요. 근데 열심히 살아요 나름. 어렸을 때부터 좀 고생 아닌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희희낙낙 좀 잘 크신 것 같아요 스스로가. 공부를 했어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공부 욕심은 없었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곡절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안 좋은 이런 어두운 부분은 다소 적어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술 조심, 여자 조심, 건강, 눈, 심장 그거 말고는 딱히 드릴 말이 없습니다. 누구세요? 이분은 이정후 선수예요. 전 진짜 몰라요. 야구 선수는 더더욱 몰라요. 야구 잘생겼네. 선생님 이분이 어깨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로 크게 꺾이는 부분이 있을지. 근데 이 다친 부분은 이 야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관리만 잘하면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유증은 좀 있어도 이걸로 인해서 뭐 크게 문제가 돼서 운동을 못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약간 후유장애식? 근데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 자체가 빛나라는 사주고 환해지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서부터 내년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후년쯤에는 그 무리들이 빛날지 몰라도 내년까지는 이 사람은 빛나도 무리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 뭔가 변환점이 없는 전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직업이 안 나오는 거야.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나와야 되는데 노래하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연기하는 것도 보이잖아. 근데 연예인 사주다 그러시는 거야. 본인들 연예인이요? 그래서 아닌가? 하면 다시 물었어요. 연예인 아닙니까? 하면 연예인 아닙니다. 아구다 이러시길래 이분 별명 중에 고척 아이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고척 아이돌이 뭐야? 야구도 잘하는데 얼굴까지 잘생겨서 잘생겼네. 난 그 사람 처음 봤는데